수양 삼색 복숭아 접목을 할 거고요. 첩수는 두세 시간 전에 냉장 보관했던 거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대목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매실나무입니다. 매실 준지 가위 하고요. 접도칼을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식혀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손 대고요. 오른손 엄지, 그 다음 왼손에 손가락 두 개 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왼손에 엄지를 이용해서 힘을 주면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은 절대로 칼에 다칠 일이 없어요. 매실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부름켜가 보일 정도로 내려봤습니다. 파란 부분이 형성층 부름켜입니다. 여기다 접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45도로 나가주고요. 뒤쪽은 좀 길게 합니다. 부름켜 닿고 길게 해서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칩니다. 한 칼에 눈 하나 남겨도 되고 두 개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남기겠습니다. 딱 부러지고요. 요거를 끼워 넣습니다. 어느 한쪽을 정확히 맞춥니다. 먼저 왼쪽을 맞췄어요. 정확하게 부름켜를 한쪽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맞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안 맞아도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또 양쪽이 다 맞았어요. 손목 테이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샀어요. 100m 짜리인데,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쓰던 거하고 재질이 똑같아요. 가격은 5분의 1 가격. 지금 비틀어서 두세 바퀴 돌려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누리면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이유가 지금 새소리 많이 들리시죠? 이 참새들이 위에 올라타요. 그러면 이게 또 꺾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예 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광분의 테이프가 아니니까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렇게 칼집을 내줘서 타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수분 증산 안 되라고 도포제 처리합니다. 위에 도포제 발라주고요. 침막 부위도 혹시 모르니까 좀 발라주고, 나머지 눈이 아닌 부분에도 좀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수분 증상이 훨씬 덜 하니까요. 주먹 활착에 큰 도움이 되죠. 자, 이것으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